레고캠 바이오의 최대 주주가 오리온으로 변경됐다라고 밝혔습니다.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소식인데요. 레고캠 바이오의 창업자인 김용주 대표 이사와 박세진 사장의 주식을 양도를 한 겁니다. 일단 주식 양도 수는요, 주식 140만 주이고요. 전체 주식의 25.73% 규모라고 합니다. 그리고 제3자 배정의 유상증자도 동시에 진행한다고 하는데요. 그렇다면 왜 오리온을 최대 주주로 변경했을까요? 창업자인 김용주 대표이사는 안정적인 회사 운영을 위해서 20%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최대 주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. 일단 오늘 시장에서 변동성 클 가능성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. 꼭 함께 주가 흐름 체크해 보시고요. 이어서 두 번째 뉴스 만나보시죠. 네, 이번에는 CJN입니다. CJN이 자사주를 활용해서 이 브렉스의 지분을 100% 인수했다라고 어제 장 마감 이후에 공시를 했습니다. 이 브렉스라는 기업은요, 국내 IT 기업인데요. 소프트웨어와 이 사용자 경험 그리고 인터페이스를 기획하는 회사라고 합니다. 이에 따라서 CJN 측은 19억 7,43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처분을 하고 이 브렉스의 지분의 100% 이상 인수를 한 건데요. 브렉스 인수 대금의 일부를 CJN 자사주로 지급했다라고 밝혔습니다. CJN이 앞으로 어느 쪽으로 과연 이 시장에서 이 사업 영역을 넓혀갈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어서 세 번째 뉴스 만나보시죠. 네, 이번에는 소카 관련 뉴스입니다. 소카의 전 대표인 이재웅 선 소카 전 대표가 이 주식을 장내 14만 2천 주를 매수했다라고 밝혔습니다. 평균 매수 단가는 16,200원대라고 하는데요. 총 어제 최근 들어서 매수한 규모는 23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. 지난해 12월부터 어제까지의 매수 규모가 23억 원인데요. 이에 따라서 이재웅 전 소카 대표가 가지고 있는 전체 소카 지분은요, 39.33%에서 39.76%대까지 높아졌다고 합니다. 일단 소카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. 오늘 함께 꼭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어서 마지막 뉴스 만나보시죠. LNF가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실적 자체는 좋지 않았습니다. 하나하나 차례대로 만나보실까요? 어제 전체 실적이 발표가 된 겁니다.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1년간의 실적이 발표가 된 건데 영업 손실이 2,201억 원대로 발표가 됐습니다. 전년 대비해서 적자로 전환이 된 거고요. 매출의 경우에는 4조 6천억 원대로 집계가 됐습니다. 전년과 비교해서는 18% 이상 증가한 수치이긴 합니다만은 인플레이션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매출은 증가했지만은 영업 손실이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. 리튬 가격 폭락으로 재고 자산에 따라서 평가 손실이 나왔고요. 또 여기에 더불어서 전기차 수요 둔화로 판매량이 감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. 일단 오늘 시장에서 LNF의 주가 흐름 꼭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